이 안에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요? 그러게요. 오늘 예. 가방을 공개하랍니까? 예. 아, 가방을 좀 보여주세요. 김희열 씨 가방. 사실 정말 리얼. 네. 제가 네.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. 네. 가방에 또 가방이 하나 있죠. 어머. 네. 작은 진짜. 가방을 품었네요, 얘가. 네. 이게 뭘까요? 돈가방 아니에요? 뭐예요? 돈가방이지? 있어 보이죠? 있어 보이죠? 나 돈가방이었어. 자, 이게 네. 제가 먹을 거를 담고 네. 다니는 아이스팩이에요. 아~ 네,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를 왜냐면 여름에 잘못 네네. 갖고 다니면 음식도 네. 상할 수가 있고요. 보냉을 위해서. 일단 그래서 제가 음식을 이렇게 싸고 다녀요. 야채 네. 샐러드를 아~ 이렇게 싸서 제가 먹는 겁니다. 아, 실제로 이게 네. 보시면요. 한 끼 식사를 제가 요 야채와 계란 4알을 예. 먹습니다. 이야, 네, 계란 노른자는 딱 두 알 정도만 먹고요. 나머지는 흰자만 먹습니다. 야.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네. 짜잔! 요거 아침 배송 그 신선하라고 제품들 배송될 때 오잖아요. 맞아요. 저는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항상 이거를 무대 뛰고 내려오면 얼굴서부터 몸서부터 마음 완전 열이 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수건에 싹 싸서 맞아요. 얼굴에 이렇게 딱 대면 바로 그냥 그렇죠. 시원해지겠네요. 시원해집니다. 네. 머리에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아, 맞아요. 좋습니다. 이렇게 오. 자 그랬고요. 네. 이제 오, 이건 뭔가요? 동그란 거? 아 이게 선크림이에요. 이게 선크림이에요? 이건 피스예요. 자 아. 네. 이건 그냥 선크림. 네. 많이 까마시네요. 많이 오. 바르셔야 되겠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많이 아, 바릅니다 이렇게 예. 늘. 이거 근데 이거는 뭐죠? 이거 진짜 약간 좀 아, 이거요? 큰 풀 같이 생겼는데요? 아 이거 수프입니다 여름에. 이게 뭐죠? 잠시만 맞춰볼게 제가. 네 파스인데 파스. 맞습니다. 아, 목이 좀 운동할 때 바르는데 이거? 여름에 이 쿨파스 바르면 진짜 시원해요. 아 그래 어디다 바르면? 왜냐면 저 무대 뜨고 요즘에 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. 그러면 네. 막 결리기도 해요. 그래서 야. 이런데. 아하. 딱 시원하지 않나요? 미야. 진짜 쿨파스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. 바로 이제 사실 네. 사실 이 녹화장이 조명 때문에 좀 뜨거운 편이거든요. 아, 네네네. 바로 쫙 내려가는 느낌이 네. 듭니다. 자, 이러면 네. 저희가 연로아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노하우를 좀 공개해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렇게 연로아를 방지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김혜연 씨 건강미를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군요. 여름철 열기 식혀주는 아이스팩부터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꽉 채운 도시락에 여름철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까지 관리로 이뤄낸 동안이었네요.